요청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팔다리를 주물러주면 피로를 푸는데 효과적이에요.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가 물 빙진 해줄게. 일단 하자. 인어공주 만들자. 그래. 과연 대원들의 인어공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섬세한 지느러미의 표현, 발가락이 답답하지 않도록 공기가 통할 구멍을 뚫어주는 센스까지 정말 멋지네요. 이나이건 완성!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나서 휴식을 취하는 우리 대원들. 시원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야, 한두한 바퀴가. 야, 이런 휴가지에서는 우리가 가져온 쓰레기는 우리가 가져가야지. 다음 사람도 이용해야 되잖아. 그런가? 예원 대원의 말을 따라 신나게 놀았던 자리의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매년 피서철마다 피서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가 하루 평균 수십 톤이라고 해요. 아니, 휴가지 생각보다 쓰레기들이 많네. 그러니까. 야, 여기 쓰레기, 쓰레기. 대원들의 노력으로 이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이 오래도록 지켜지겠죠? 대원들 정말 잘했어요. 야,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처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결국 쌓이고 쌓여서 그게 휴가지가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쓰레기를 막 버리지 않고 우리가 가져온 쓰레기는 우리가 직접 가져가도록 노력해야겠어. 그래. 우리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았으니까 씻으러 가자. 그래. 바다에서 보낸 즐거운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됐네요. 바다야, 안녕. 재밌었어. 야, 내가 말했지? 여름에 바다가 최고라니까. 야, 근데 우리 계곡도 가기로 했으니까 계곡도 가자. 야, 뭐니 뭐니 해도 계곡하면 래프팅이지. 어때? 래프팅! 가자! 얼른 타기나 해. 계곡 가야지. 네! 가자! 계곡으로 떠나는 대원들. 계곡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바다 못지않은 대표 피서지 계곡.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을 찾죠. 대원들 역시 여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물맑은 계곡을 찾았어요. 먼저 계곡에서 즐기는 스릴 만점 래프팅에 도전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대원들과 래프팅을 함께해 주실 가이드 방재원 선생님. 오늘 래프팅을 하러 오셨죠? 네! 기대돼요! 재밌어요! 네. 자, 여기 보이시는 물 보이시죠? 네! 이 물은 금당계곡이라는 계곡이에요. 네. 이 금당계곡에서 저희는 이쯤에서 출발해가지고 8km를 내려가요. 8km! 대원들이 도전할 코스는 총 8km로 수려한 금당산을 감상하며 계곡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래프팅 명소로 유명한 금당계곡은 주변의 다른 계곡에 비해 물살이 세지 않아 초등학생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본격적으로 래프팅에 도전해볼까요? 오, 시원해요. 와. 근데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쪽 가이드분이 네. 여러분이 물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해드릴 거예요. 아. 자, 이분 하는 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헤엄을 치지 마시고 네. 자, 편안한 자세로 뒤로 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누운 다음에 양팔을 십자가로 벌리시고 머리는 강 상류로, 다리는 강 하류 쪽으로 하시고 시선은 발끝을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발끝에 바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물살로
떠내려 오시면서 바위가 있으면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피시면서 바위를 발로 차시면 돼요. 이렇게 피하시고 나서 이제 몸이